애터미의 행복 비타민 샤론 로즈 마스터 이유진입니다. 애터미의 그냥 그런 샤론 로즈 마스터 권문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금 김은혜 총장님 산하 미팅에 이렇게 저희가 초대가 돼갖고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희가 감히 이렇게 강의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떻게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고, 저희가 보는 애터미는 어떤 사업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나요? 아, 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같이, 네. 저희가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부족한 분들도 있겠지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유진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애터미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우리 은혜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피부 미용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 피부 좀 좋은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일반 그냥 피부 관리가 아니라 특수 경락이라 해서 얼굴 줄이고 몸매 줄이고 이렇게 좀 특수 성형 경락 쪽을 전공을 해서 제가 5일은 일을 하고요. 이틀은 대학을 다니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20대 초반에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던 와중에 제가 고가의 관리샵을 다녔기 때문에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이름 있는 샵이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샵에 제 이름으로 낸 샵을 내기 위해서 그큰 비전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열정페이로 하루에 막 13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샵에 좀 실질적인 모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월 매출 3천만 원을 해야 이상을 해야 내 주머니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이상이 많이 다르구나를 좀 사회에 좀 쓴맛을 그때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이 막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오래 뭔가 비전을 두고 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제가 하던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이 분야의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언어를 잘하게 되면 제가 일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엄마 저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이러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유진아, 1년만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때 유학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43세 절 낳으셔서 굉장히 늦둥이 딸이거든요. 늦둥이 딸의 발목을 붙들고 다단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이길래 도저히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바로 뛰어들어서 이거 내 사업이다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한게 아니거든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세미나장에서 처음에 알아보다가 아직도 조금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처음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는데 이제 끌려서 가가지고요 제가 너무 졸았어요. 헤드뱅잉하면서 막 졸아가지고 카메라 감독님이 저 사람 좀 깨우라고 너무 저렇게 자면 어떡하냐고 할 정도로 이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보셨죠 그때?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낮에 잠을 이렇게 푹푹 너무 잘 쳐다보니까 저녁 회장님 가게인데 눈이 똘망똘망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뭔가 와닿았던 회장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버는 돈에 인생을 맞춰서 살지 말고 내가 먼저 살고 싶은 인생을 꿈을 그려본 다음에 거기에 내 페이를 맞춰서 살아라. 근데 애터미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졸지 않고 열심히 세미나에서 애터미를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세미나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들어서 비전을 보고, 아, 내가 이거 애터미 사업 진짜 진심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전 전업으로 도전을 해서 현재 한 5년 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제가 요즘 미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나는 한 달에 잠만 쿨쿨 자고 찐떡 놀아도 200만 원은 나온다.
네, 그 오토 판매사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월에 5천만 원에서 1억을 버는, 한달 동안 진탕 놀고 잠만 쿨쿨 자도 그 돈이 나오는 걸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다라는 사업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문희묵장님도 가족분한테 사업을 전달을 받으셨죠? 또 스토리 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유진 국장님처럼 애터미를 가족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김은혜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권경애 총장님이 저희 고모님이세요. 그리고 또 권인숙 본부장님이라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장난 우스갯소리로 권 씨들이 너무 많이 해먹는다고. 네, 저희 차은 고모가 저 처음 권 국장님이실 때 제가 처음 나왔고요. 그때 이제 권 팀장, 권 국장, 그리고 권 그냥 에이전트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승급을 하시니까 권 본부장, 권 국장, 권 팀장 이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엄청 저희 작은 고모를 따라잡느라 진짜 엄청 바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원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에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귀국을 했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미국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든지 과외를 하든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늘 언제나 니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그 전에는 뭐 잠깐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봤던 거지, 진짜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일 시키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월급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돈으로 내가 평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막막하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나는 돈을 많이 주는 직업, 그리고 영어를 쓸수 있는 직업, 그리고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알아봐야겠다라고 과감히 생각하고, 과감히 학원을 딱 때려치고 취업 준비에 몰두하기 위해서 학원을 딱 때려쳤는데, 저희 고모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날부터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나 한 번만 들어보자. 세미나만 들으면 정말 너의 인생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세미나 한 번만 들어봐 이러는데, 너무 싫었었어요. 공감. 너무 공감되죠? 사실 너무 저는 싫어서 진짜 계속 도망 다녔는데, 심지어 저희 고모 중에 한 분은 제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이미 우리 고모가 들어와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없는데 우리 고모 혼자 무서워. 저희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실 정도로 그렇게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들이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세미나 10번만 들으면 7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둘이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들어야지, 들어야지, 네. 그러면. 근데 그때는 제가 취준생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딱 갔는데, 저희 회장님이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고모가 돼서 조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밤새 20만 원 부조할까, 30만 원 부조할까 고민하다가 얼굴 누렇게 떠서 가지 말고, 애터미에서 한 3천만 원 그냥 줘버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이거다. 그럼 내가 애터미 하루 척을 하면 우리 고모들이 나를 3천만 원씩, 그리고 저는 고모가 둘이죠. 그래서 6천만 원은 내가 뭐 갖고 갈수 있겠구나. 그럼 빨리 하는 척을 좀 해갖고 가야겠다. 하는 척이 포인트네요, 하는 척이 그게. 포인트죠. 예. 네, 저는 제품 마케팅 다 필요 없었어요. 근데 6천이면 무조건 가야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정말 좋은 뉴스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올랐어요. 금액이 올라서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권 총장님이나 권인숙 본부장님 들어와 있는 거 누가 확인되시면 이렇게 캡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증인 되시게.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아프고 뭐하고 할때 어려운 위난에 처했을 때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마음만 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이 조카들 결혼한다고 그러면 3천만 원도 주고 아니 한달 수당이 1억씩 되면 조카 저 결혼할 때 3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1억도 줘야지 1억 더한달 수당인데 그거 못 주냐고 그랬을 때 집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와, 우리 고모, 우리 이모 그냥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의 이 엄청난 뉴스를 지금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지금 남자친구 없어서가 아니고요. 결혼을 저희 고모들이 1억씩 벌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네, 1억씩 벌면 얼마 주라고 그러셨죠? 회장님이? 네, 1억씩 주라고 그러셨죠? 한달 수당 쓰면 뭐 줄 수 있겠죠. 고모가 3천만 원 벌 때 제가 1억 달라 그러면 저도 나쁜 사람이죠. 네. 아, 근데 저희 고모가 1억쯤 벌면 1억쯤 주시는 거는 뭐 큰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저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도 월에 3천 원 벌 수 있는 날이 진짜 머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진짜 그 고모의 1억은 받으면 좋은 거고 그래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은 말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고 저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이런 애터미니까 할 수 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어떤 사업을 들어봐도 고모가 돼서 조카가 결혼하는데 1억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세상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면 애터미라면 그럴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저는 정말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시간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미키 미니 친구가 나와서 우리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진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만든 열심인데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주세요. 들었어? 애터미가 2020년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에 신규로 진입했대. 응, 들었어.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 500대 기업에 진입한 것은 애터미가 유일하다며? 맞아.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애터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맞긴 한데 솔직히 글로벌 유통의 허브라는 것이 뭐야? 잘 이해가 안 가. 허브가 뭔지는 알지? 알지. 연결의 중심이잖아. 그럼 애터미가 유통과 유통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겠다는 건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애터미가 아마존이랑 월마트랑 알리바바를 연결한다.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긴 좀 힘들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 잘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애터미가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애터미를 통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야. 그게 가능해? 아마존이랑 알리바바랑 연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애터미니까 가능하지. 일단 애터미가 주력으로 한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이었지만 앞으로는 식품이나 패션 등 의식주 전반에 걸친 상품들로 넓혀갈 거야. 1차적으로는 아자몰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아자콘 알지? 응, 아자몰 기프티콘이잖아. 그 아자콘으로 웬만한 선물은 다 보낼 수 있잖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애터미를 이용할 수 있고. 또 APC라는 것이 곧 나올 거야. 비대면 방식으로 신체 치수를 스캐닝해서 의류 구매 시에 활용하는 거지.
가지 않고도 맞춤 양복을 살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몽상은 거기에 더해 자신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패션 포털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대단하지? 끔찍이다. 입는 것은 패션 포털로 해결됐고, 그럼 먹는 거는? 옷이 있잖아. 아, 맞다. 옷이 있었지? 누룽지 진짜 맛있던데. 불고기랑 갈비탕도. 애터미는 옷을 통해서 주방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해. 뭐 간단식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집밥이 좋던데. 메뉴도 그렇고. 애터미가 그걸 모르겠어? 애터미는 주문형 간편식을 생각하고 있어. 내가 식단을 짜서 올려놓으면 그것대로 배송해주는 거야. 헐, 오롯이 그럼 애터미인들의 주방이 되는 거네? 그런 거지. 위생은 물론 맛과 영양, 친환경까지 다 잡은 주방인 거지. 최고다. 이제 그럼 다른 게 남았네? 화장품? 너 애터미 화장품 몰라? 알지, 앱솔루트가 저페인. 그런데 세척 계열은 확실한 브랜드가 없잖아. 이 사람하고는 왜 그 있잖아, 아델리카. 아델리카? 이번에 애터미에서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해서 아델리카라는 브랜드로 탄생했어. 아델리카라는 뜻은 세련된, 우아한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델리카에 애터미의 A를 붙인 거야. 멋지지? 애터미의 세련됨을 표현한 색조 브랜드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 애터미만의 자연스럽고 우아한 메이크업 룩을 제안하고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툴과 가이드도 제시해준대. 뿐만 아니야. 아직 구상 중이긴 하지만 드론 배송도 생각하고 있어. 드론? 된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배송할 수 있다네?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겠지? 또 구독 경제와 결합하면 내가 있는 곳까지 점심시간 맞춰서 도시락 배달도 되고 저녁엔 신선한 창거리가 배달된다 이거지. 와, 대박이다. 그야말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더한 절대 배송이네? 마지막으로 결정적 한 방이 뭔지 알아? 글로벌 유통의 허브인 애터미는 회원들의 소비뿐만 아니라 수입도 챙겨준다는 거야. 애터미를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제품들 모두에 PV가 붙어있거든. 때문에 내가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애터미 제품들이 소비가 되고 있고 내 수입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사실. 그걸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야. APPB라고도 하지. 거대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이 그렇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이용만 하는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는 극단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까? 플랫폼의 개인화. 이러한 고민에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인 듯 하나이며 하나인 듯 전체인 초유기체. 새로운 패러다임.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는 가능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기존 포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판매 기업. GSGS 전략, 교육 시스템, 글로벌 원마켓,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과 함께 선순환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성장되고 확장해 나갑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1,500만 회원이 수많은 유통 가운데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애터미는 GSGS 전략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전 세계에서 수급해 제공합니다. GSGS 전략을 통해 국가별로 나뉘어 있는 각각의 시장들은 애터미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래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됩니다.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최첨단 중개 시스템과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ENM,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체험, 가상투어 등의 XR은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며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애터미만의 교육 지원 시스템입니다. 애터미 회원의 네트워크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대로 옮겨져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시스템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가 플랫폼을 떠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마그네틱 보드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과 보상 시스템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으로 소비자는 마치 마그네틱 보드에 붙어있는 자석처럼 애터미의 고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회원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결된 회원과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퍼스널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통섭과 AI,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애터미가 자체 획득한 특허 2종을 통해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애터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 제한 및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를 만나고 제품을 소개하며 퍼스널 플랫폼에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홍보, 재구매 시기 알림, 다른 제품 제안하기 등의 판매 촉진 활동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애터미의 글로벌 원마켓 정책과 부합하여 퍼스널 플랫폼 오너들에게 77억 인류를 향한 무한한 시장을 선사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본과 기술 없이 회원이 개인 플랫폼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애터미가 제공하는 기본 플랫폼에 회원 자신의 노하우 및 콘텐츠를 더하여 개인화시킴으로써 쉽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애터미 회원은 스스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은 개인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팔로우 수에 따라 플랫폼의 힘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퍼스널 플랫폼은 개인의 팔로우 수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팔로워에 기반하여 성장하며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허브? 애터미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잖아. 소득부터 쇼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엔터테인먼트, 힐링까지. 그러네. 삶의 허브 애터미네. 전 세계인의 삶의 허브 애터미.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애터미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삶의 허브가 되는 애터미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1인 2역을 했습니다. 네. 네, 진짜 열심히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드론 배송이 현실화가 되기 전에 오늘 뜨끈따끈한 소식 발표된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애터미가 드디어 전담 택배 회사를 만들어, 지금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게 상용화가 되기 이제 정말 한 달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방은 먼저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지방은 3월 31일부터 바로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거고, 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택배 전담 택배회사, 애터미 로고가 딱 붙어 있는 택배회사들이 저희 쿠팡맨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저희 홍보 효과도 훨씬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저희 이런 택배 대란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바로 오는 택배 시스템이 구축이 정말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미키 미니가 이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느낀 애터미 비전과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희 국장님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아, 네. 그러면 같이 PPT 보시면서 저희 그러면 제가 애터미를 왜 선택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저희 세상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들어보셨죠? 영끌. 주식,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정말 없죠? 요즘 정말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근데 또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주식도 정말 장이 좋다 그랬는데 요즘엔 또 갑자기 장이 안 좋아지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저희가 진짜 2020년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이제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외계인이 왔다고 해도 크게 놀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요즘은 돈 버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득을 지금 창출하고 계신가요? 소득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라고 저는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소득의 종류들을 제가 조금 더 어릴 때 알았다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터미의 소득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저는 근로소득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비근로소득으로 되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요즘에 전 세계는 지금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들 알고 있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한 번쯤은 다들 이용을 해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정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집 한 채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소, 그리고 쿠팡, 제조 공장 하나 없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하나 없는 가장 큰 온라인 생태계, 우버, 택시가 한 대도 없는 최대 규모의 택시 회사.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파실까요? 제가 여기 캡처해놓은 이미지들은 제가 또 요즘 흔한 인스타 마켓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공통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정말 써보고 내가 효과를 보고 내가 정말 보증하는 제품을 우리 다 같이 공동 구매합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애터미도 이것과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쿠팡처럼 애터미 또한 애터미와 소비자를 나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대신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엄청 크게 지어야겠죠. 그리고 앱 시스템을 엄청나게 열심히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매장을 돌려야 되고요. 저희 집 앞에 사실 얼마 전에 인팡이라 그래갖고 쿠팡에서 환불된 제품들만 판매를 하는 업체가 생겼는데요. 그런 가게들이 지방 위주로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매장이 좀 넓어야 되니까 지방 위주로 점점 생긴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제품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창고 같은 경우도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매장을 내가 스스로 오픈을 할 필요도 없고요. 공장도 내가 만들 필요가 없지만 나는 소비자들을 애터미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나는 수당을 받고 끝끝내는 그게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는 건 거죠.
그런 애터미 회사는 저희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런 해모임 제품, 해모임 같은 경우는 정말 누적 판매 1조 이상,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판매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종대왕상을 받았죠.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주는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상인데요. 이 상에 LG생활건강, 설화수, 그런 아모레퍼시픽 이런 모든 화장품들이 다들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화장품도 지금까지 받아낸 적이 없는데 저희 애터미가 유일하게 전 제품으로 앱솔루트 세트 전 제품이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준비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원이 1,50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넘는 정말 명실상부 글로벌 비즈니스인데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정말 1조 9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등 정말 전 글로벌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 글로벌이라는 지구촌 사회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진짜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투자 레버리지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지렛대예요. 요즘 정말 내가 지렛대를 이용하면 내가 약간만의 힘을 주어도 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내가 투자 레버리지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그냥 1억, 똑같은 1억을 갖고 투자를 해서 1억 1천만 원을 만들 때 수익률이 레버리지 없이는 10%인 거에 반면 내가 레버리지를 끼게 되면은 수익률이 38%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투자 레버리지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보는 애터미는 저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저 대신 일해줄 사람을 레버리지를 하는 거고요. 저와 같이 일할 사람들, 그리고 제 시간을, 제 성공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 레버리지까지 같이 합성을 해서 저 연금성 소득을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직 있지도 않은 제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3대가 상속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형성하는 투자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만을 볼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근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짧은 명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미래는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라고 저희 모두 알고 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한 말인데요. 저도 정말 이 말이 너무 좋은 게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저희의 속담 중에는 저희 말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들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저의 애터미에 대한 이유였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유진 국장님의 애터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저에게 애터미란, 네, 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애터미 앞으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문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득의 종류는 아까 근로소득, 비근로소득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노동소득과 이제 시스템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을 받고 싶은가에 먼저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노동소득은 내가 일하면 나오고 일을 하지 않거나 내가 아프거나 해외에 나가면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소득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을 내가 잘 구축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돈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내가 잠을 자도 내가 몸이 아파도 그리고 내가 해외에 나가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잠만 쿨쿨 자도 나오는 그 소득을 위해 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일단 매력적으로 와닿았고요. 사실 이게 시스템 소득으로 되고 내 소득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려면 회사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매출의
35%를 우리 같은 사업자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회사를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회사 매출의 파이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현재 11년 동안 한 번도 매출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도 기준인데요. 2020년도 이제 국내 매출 무려 1조 615억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또 해외 글로벌 매출만 해도 1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거의 약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35%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당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요즘 뭐 TV에서 해모임 광고도 하고 또 올해는 또 화장품 광고도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이미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입소문이 점점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그러면 회사 매출이 성장하려면 또 새로운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또 몰려와주고 또 원래 쓰던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10가지에서 100가지로 점점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회사 매출이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해 또 가져왔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책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년 트렌드 분석하는 책인데 이게 매년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만큼 소비 트렌드 분석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재작년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애터미 사업인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와닿은 적이 되게 많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소비자 시장이 더 다양하게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가 매우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건강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절제하고 안 먹고 또 좋은 약은 입에 쓰니까 써도 먹어야 돼 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이 헬시 플레저라는 말은 좋은 약은 입에도 달다 라는 좀 신개념의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를 할 때도 조금 더 맛있는 거 건강하게 먹으면서 건강관리하고 이제 건강식품도 조금 마냥 쓴 것만이 아니라 또 맛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헬시 플레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저 이제 아까 30살 됐다고 했는데 내후년까지 만으로 하려고요. 제가 생일이 좀 늦거든요. 그래서 만 28살인데 제 주변에 20대, 30대 친구들이 처음에는 제가 건강기능식품 진짜 이만큼 한 쿡씩 먹으니까 막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오버해? 무슨 젊은 애가 그렇게 약을 많이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나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좀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이러면서 건강기능식품 좀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가서 이게 주변에서 많이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요즘 팬데믹 이후에 좀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각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짠!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다양하게 요즘은 정말 매주 굿모닝 애터미 들을 때마다 이번 주 신제품 뭐 나올지 막 너무 기대하면서 듣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도 또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1시에. 이제 이런 것처럼 다이어트 건강 이제 맛있게 다이어트하고 좀 더 건강 챙기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푸스타가 애플 패넌도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다이어트 젤리나 뭐 프로틴 초코볼 프로틴 빵 이런 거 아까 우리 문육자님이 앞에 인플루언서들 막 SNS 막 보여줬잖아요. 마켓 그 마켓에서 완전 VIP였어요. 애터미 제품 언제 나오냐고 다이어트 좀 맛있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데 먹고 싶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애터미 하나씩 런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실 애터미 기초 화장품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워낙 초창기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메이크업 제품은 추천을 못했었어요. 저도 없었으니까 많이.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막 립스틱 바르면 막 친구들이 야 그거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아델리가 립스틱 딱 하고 짠 해가지고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바르면 와, 그 뭐야, 대박 이쁘다. 말려서 뭐냐고 막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에서 딱 꺼낼 때 이템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코덕들, 이제 코스메틱 덕후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애터미에도 계속해서 요즘 런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MZ세대들, 코덕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새로운 시장에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또 아주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또 있죠. 애견 애묘 시장입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려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는 가족처럼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까지도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뭐 애견 패드, 뭐 강아지 사료, 뭐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비층,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소비층들이 더 신규로 유입이 되고 원래 쓰던 분들도 그 마켓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전 애터미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이 너무너무 와닿는 요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 저 글로벌 약간 미국 가고 싶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1년에 1개국에서 2개국 정도 오픈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놀랍게 1년에 3개국, 4개국이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몽골, 유럽 등등 다양한 국가들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외를 맺히고 다녔지만 글로벌에 인맥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개하고 글로벌 애터미 성공 와!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더니 정말 중국에 얼굴도 한 번 못 뵌 분들과 영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센터도 생기고 그 밑에 많은 사업자들이 요즘 계속 신규로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픈되는 그 해외 지사의 MZ세대들 또 다양한 해외 사업자들이 나올 것을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무조건 올해 이렇게 오픈되는 해외 지사에 더더 대박나시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비전을 느꼈던 부분 정말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제품이 원픽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최애템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은 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뭐 식품류 정말 많지만 건강기능식품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슬림바디 챌린지 혹시 참석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많으시네요. 네, 저도 열심히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애터미 수업을 하면서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처음에 우리 어머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하면서 하루에 막 5개씩 먹었거든요. 주면 다 먹어요. 또 맛있어요, 어머니. 이러면 너무 이제 소비자분들도 막 좋아하시고 해서 5개씩 먹다 보니까 막 살이 거의 20kg 가까이 쪄가지고 옷이 맞는 옷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슬림바디 챌린지에 도전을 해서 저도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희 슬림바디 챌린지 하면서 인바디 어플에 이제 매일매일 미션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올리고 또 운동 인증샷 올리고 사전잡히 물에 타먹는 거 인증샷 올리고 보이차 먹는 거 인증샷 올리고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는 거 인증샷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챌린지에 참석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 승부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미션 이거 10개 해서 10점 다 받아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 전에 이제 사전잡이도 하루에 2포씩 먹고 보이차도 막 2포, 3포씩 다 먹고 저녁은 무조건 쉐이크로 먹고 그래서 아침은 뭐 2분의 1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디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렇게 좀 숙변? 네.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변과 이제 좀 몸을 해독시킬 수 있는 걸 디톡스라고 하는데 뭐 비타민, 미네랄, 과일 등을 섭취해서 하는 걸 디톡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요 슬림바디 챌린지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끼를 뭐가 위가 얼마나 늘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위를 조금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디톡스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애터미 제품으로 디톡스를 하니까 맛도 좋고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1일차에서 3일차 때 많은 분들 여기서 또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도 제가 설 때 너무 폭식을 해가지고 요즘 다시 또 디톡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1일에서 3일차는 이제 아침, 저녁, 저녁 다 드시면서 이제 양도 조금 조절하면 더 좋겠죠. 3병씩 유산균과 메가비타민C, 파인자임을 물에 타서 야쿠르트 맛이 나요. 이렇게 먹으면 그냥 물 먹는 것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뭐 4일차에서 6일차까지는 조금 줄여서 유산균 3포, 메가비타민 1포, 파인자임 2포. 요건 일반 비타민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하루에 워낙 비타민 많이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7일에서 12일차에는 유산균 2포, 메가비타민C, 파인자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먹는 습관도 들여주면서 처음에 디톡스를 하고 슬림 바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애차전자피랑 쉐이크를 먹다 보니까 살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제가 3개월 만에 쌀 한 포대를 걷어냈습니다. 10kg가 빠졌어요. 아, 제가 진짜로 제가 저희 미팅에서도 이 사진을 오픈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가지고 왔어요. 네. 아, 제가, 네, 왼쪽이 그 5끼 먹던 시절이에요. 애터미에서 막 야식 먹고, 막 미팅하면서 치킨 먹고 맨날 이렇게 할 때, 예, 아, 접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쌀한 포대를 덜어내서 이제 애프터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계속 디톡스도 중간중간 해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전자피랑 뭐 쉐이크랑 이건 항상 집에 있어요. 이게, 많이 먹었을 때한 번씩 이렇게 계속 식단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 얼굴 지금 빨개졌어요. 어떡해. 너무 부끄럽다. 막상 보여드리니까 되게 창피하네요. 네, 지금 애프터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슬림바디 챌린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 동안 또 여러분들도, 네, 도전해보시라고 제가 용기내서 이 사진을 또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 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보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얼굴도 점점점 예뻐지고, 점점점 살도 빠져서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게 되니까, 관리하는 뭔가 커리어우먼 딱 신여성의 느낌을 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진 국장님의 진짜 제품 원픽 진짜 다들 너무 놀라셨죠? 저도 진짜 많이 놀랬는데요. 아, 진짜 저는 그 시절들을 다 지켜봤는데도, 아, 이렇게 사진으로 또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리고 또 다시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또 불타오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들은 저희, 앰플 제품들을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유진 국장님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진짜, 아,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뭐냐면, 리추얼이라는 게 있어요. 리추얼이라는 게 뭐냐면, 나만의 의식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종교적인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의 루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나만의 의식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돼버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앰플을 바르는, 저만의 의식이 늘 있어요. 사실 저는 앰플을 되게 오랫동안 바르거든요. 왜냐면 원래 피부에 이제 흡수를 시키고 또한번더 바르고 또한번더 바르고 이런 게 조금 저는 저만의 루틴이어서 오늘은 저도 이제 좀 약간의, 지금, 유진 국장님한테 뒤질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정말 저 생얼로, 정말 생얼로, 일반 카메라로 찍은 저의, 진짜 제 스킨케어 하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피부 상태는 필링 젤까지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오일 미스트를 잘 섞어서 얼굴에 뿌려줍니다. 구석구석 잘 뿌려주고요. 자, 토너 먼저 발라주는데요. 저는 3번 펌핑을 해서 얼굴 전체에 고루고루 잘 발라줍니다. 얼굴에 발라줄 때는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흡수하도록, 피부가 흡수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저는 한번더 피부 스킨을 발라줍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저희 2번, 시너지 앰플 3번, 요즘 제가 애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포이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섞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는데, 3번 같은
원래는 제형이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스포이드 뚜껑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잘 발라주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앰플도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일 미스트 한 번 더 뿌려주고요. 지금 좀 부끄러워서 앰플을 조금 너무 많이 바르는 것 같아서. 근데 앰플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발라줬을 때 피부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피부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원하신 광채 피부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앱솔루트, 저희 파란병 앰플로 유명한 앰플 있죠? 저희 앰플, 앱솔루트 앰플을 발라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요. 네, 앰플 또한 저희 앰플은 보통 두 번씩 바르는데 이번에 한 번만 발랐어요. 지금 이제 아이크림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저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껍게 발라서 약간 팩처럼, 수면팩처럼 사용을 하는데요. 저의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팩처럼 사용해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아이크림까지 다 발라준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영양크림을 저희 보호막처럼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어느 정도 덜어서 손에 열을 내서 그 잔열로 피부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제 루틴 잘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앰플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하실 때 아래에서 위로 도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모공마다 저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솜털이 있다고 한대요. 그 솜털마다마다 모공이 들어 한 개씩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솜털 아래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앰플을 발랐을 때 이게 흡수가 정말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순서는 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내가 나의 테마송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각자 한 곡씩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유진 국장님의 테마송이 어떤 건지 같이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도 그렇고 매일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비전 제시를 하고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저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운전을 하고 딱 처음에 딱 미팅을 하러 가는 순간에 제 에너지를 팍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항상 듣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거절 받을 때도 많잖아요. 아직 이 비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셔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약간 쪼글쪼글해져서 있을 때 다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화이팅을 얻는 노래인데요. 대단한 노래는 아니고요. 네, 이태원 클라스 OST인 하현우 씨의 돌덩이입니다. 여기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세져서 저는 이 돌인 줄 알았지만 세지고 강해지고 깎여져서 나중에 봤더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다이아몬드로 빛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희 국장님의 테마곡 소개해주세요. 아, 네. 아, 진짜 돌덩이요. 우리 돌덩이같이 사업해주시는 이유진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의 테마송은 제가 이게 이 노래가 2018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팝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패닉 앳 더 디스코라는 가수의 하이홉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저희 회장님이 정말 늘 말씀해 주시던 거 있죠. 희망이 없을 때 가장 큰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 이제 이 노래처럼 저 노래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무슨 부분이 있냐면요. 이제 나는 one in a million이 될 거라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애터미 사업은 정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그게 나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나의 의지와 내가 해내겠다라는 나의 투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와 투지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또한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꼭 되시길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해봤는데요. 정말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성공해서 높은 곳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